하와이유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광고 타임. 오늘은 말이죠, 방치형 키우기 게임류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만한 그런 게임 준비했습니다. 건전기사 키우기. 제가 최근에 키우기 게임류에 좀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이것저것 게임을 찾아봤었는데 그 중에 리스트 중에 하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때마침 이렇게 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 던전기사 키우기. 일단 바로 한번 가봅시다. 끝없는 몬스터들의 공격에 맞서 용감히 싸우던 당신은 결국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눈을 뜬 당신이 본 세상은 멸망하기 3년 전인 거하고 당신은 과거로 돌아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제가 세상이 멸망하기 3년 전으로 지금 돌아간 상황이군요. 던전기사 키우기 갑니다. 시작하자마자 이거 뭐 몹들이 저를 오지게 패는데요? 근데 이거 방치형 게임 맞나요? 보통 방치형 게임은 2D인데 이 게임은 특이하게 3D네요? 약간 방치형 게임이 아니라 일반 RPG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허허, 이거 방치형에서 흔하지 않은 완전 고퀄리티 그래픽인데요? 이렇게 직접 제가 사냥을 할 수가 있지만 방치형의 또 묘미는 자동사냥 아니겠습니까? 자동으로 패버려 얍얍얍얍 싹쓰리 싹쓰리. 이렇게 몹들을 좀 싹 모아가지고 샥 썰어막 제끼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타격감 좋고.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가볍게 강화부터 해볼까요? 보통 이런 방치형 게임은 공격력을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오, 데미지 1에서 60으로 늘었어. 그리고 밑에 보니까 채팅이 또 이렇게 있네요. 바로 바로 그냥 월드 채팅이 가능한가 봐요. 과연 뉴비에게도 따뜻한 환영 인사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비에요. 님들아, 일단 여러분들 요 던전기사 키우기 같은 경우에는 뭐 방치형 게임답게 조작 굉장히 단순하고요. 3D라고 겁먹을 필요 없어요. 게임도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냥 몬스터들 잡아서 마구마구 성장하면 됩니다. 아, 여러분들이 스테이지 10 등등 10마다 도달할 때마다 무료 잼? 이게 현질 재화인데요. 요거를 무료로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성장 지원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추가 잼들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상점에 가가지고 잼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아, 천 잼만 있어도 25만 골드를 주네요. 그러면은 광고를 좀 봐가지고 일 30회 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최소 300잼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광고 보면서 하고 하면은 무과금 유저분들도 초반 구간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던전기사 키우기가 어떤 게임인지 또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질을 해가지고 좀 빠르게 레벨업 해보도록 할게요. 첫 구매 패키지 2만 잼에 공격력 골드 획득 10배, 공격 속도 2배. 야, 이거 무조건 사야겠는데. 이거는 첫 구매 패키지? 제가 봤을 때는 첫 구매 패키지 정도는 굉장히 혜자스러운 패키지인 것 같거든요. 뭐야, 돈이 순식간에 63만이 됐어. 저는 이제 폭풍 성장 갑니다. 와다다다다다다다다 와다다다다다다다다 따라다다다다다다다다. 데미지 몇 나오냐? 2800. 이거 치명타 데미지가 아까 18000 정도 떴던 것 같거든요. 아, 첫 구매 패키지를 사면은 버프가 그냥 상시 적용되는 거구나. 아, 제가 공격력 버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센 거군요. 오케이, 숨도 못 쉬게 팹니다. 계속 어느 정도 이제 성장했다 싶으면 보스전으로다가 보스 패면은 순식간에 스테이지 2. 오케이, 보스 한번 또 스테이지 4 패. 스테이지 5 죽어 죽어. 스테이지 6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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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 죽어. 10까지 가자, 빠르게. 한 방 잡을 때마다 무려 돈이 뭐 한 300만 골드씩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단위가 왜 이래,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막힐 때마다 무과금 분들은 광고 버프를 좀 활용하시거나 나는 좀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패키지 정도는 구매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한번 폭풍 성장한다. 데미지 3만! 치명타 46만 데미지, 미쳤다. 빠르게 펠려면은 강화만이 답이다. 이번에 10스테이지 버스 빵 땅땅땅땅땅. 야, 이걸로도 못 패? 아니 뭐야, 치명타가 데미지가 500만이 떴어. 근데 지금 보스 이제 너무 힘들게 잡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거든요.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게임이 어떤 건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현질을 하는 거니까요. 무리한 현질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현질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초급자 패키지 이걸로 가자. 됐어. 자, 지금 이제 버프가 25배가 적용됐거든요. 데미지가 1300만 뜹니다. 미쳤다. 돈이 8조요 이제. 미쳤다. 자, 치명타 확률 잔뜩 올려. 다니가 점점 정신 나가는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 중급자 공격력 골드 획득 75배. 잠깐만, 250배도 있어? 23억? 어이구, 빡센데? 강화합시다. 오케이. 데미지 몇 드냐? 76억! 슈퍼 치명타 560억. 자, 근데 점점 또 빡세지는 것 같거든요? 애들이 너무 센데? 마지막. 오케이. 고급자 패키지까지 가야겠어요. 나는 한 차원, 아니, 4차원으로 진화한다. 에이. 이게 뭐야? 슈퍼치명타 3조! 3조 떠요 3조! 아니 이거 성장속도가 제가 못 따라가는데요? 그냥 막 찍어봐. 데미지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까? 자, 스킬까지 다 보였거든요? 이제 좀 화려한 것 같은데? 와! 데미지가 일경 뜨기 때문에 순식간에 썰어버립니다. 야, 이거 장비도 있네 따로. RPG 게임 같은 경우는 무기 같은 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또 클래스가 따로 있네요? 약간 직업 같은 개념이군요. 유물도 있고요. 야, 이거 다 사야겠는데? 뽑기가 따로 있나? 아, 소환 메뉴 있네요. 그렇지. 자, 16만 잼이 있기 때문에 오지게 뽑기 갑니다. 자, 55회 소환. 좋은 거 따라. 2등급 55회 한 번 더. 뭐야. 오, S등급 떴다. S등급. A등급 나쁘지 않아. 자, 지금까지 제가 뽑은 게 봅시다. S등급 나왔다. 빅마검. 그리고 이거보다 더 센 게 뭐야? 그로테스크 U등급도 있네? 어, XX등급까지? 쟤네들은 어떻게 뽑죠? 아, 결국에는 얘네들도 많이 뽑아야 좋은 게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는 시스템이네요. 가자. 폭풍 지나간다. S등급 무기 얻었기 때문에 요거 장착해주고요. 레벨업. 레벨업. 공격력이 8000만%. 자, 클래스도 지금 제가 A등급까지는 얻어놨잖아요. 잠깐만, 근데 이게 돈 단위가 왜 이래요? 105는 뭐야? 자, 데미지 몇 뜹니까 지금? 592회? 구, 양, 간, 재. 돈이 안 달아요. 하루 종일 누르는데요 여러분. 이게 맞나 싶다. 자, 순식간에 월드 3까지 넘어왔습니다. 강화했더니 단위가 이제 극까지 왔어요. 데미지가 얘는 또 이렇게 세냐? 안 되겠어. 더 성장해야 돼요. 장비를 좀 더 계속 좋은 거 뽑고 S 이상의 장비 좀 얻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장비가 이제 S에서 쭉쭉 넘어가서 RR등급까지 나왔거든요. 임페리우스 이거 가자. 들어와. 한 방 컷 쭉쭉 올라가. 월드 4까지 넘어갑시다. 아, 레이드도 한번 떼어보고 싶은데. 오늘의 최종 목표는 레이드를 한번 제대로 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데미지 몇 뜹니까? 13정 1정. 아니, 이거 저 이제 숫자 단위가 거의 뭐 우주급 단위라서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보스가 뭐 일반 몹처럼 잡혀요. 오, 얘 좀 이제 좀 세졌다. 무단위는 뭐예요 이거? 오 마이 갓. 미쳤다리. 자, 지금 보면은 돈의 단위가 이게 숫자의 끝은 무량대수인데 무량대수를 넘어서 아마 그 던전 키우기를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던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또 만든 것 같아요. 아, 무기 좋은 거 한 번만 더 떠주면 좋겠는데. 오, 새로운 무기 떴다. 설마 뭐냐. 와, 유유가 나왔다. 공격력 2430억. 미쳤다. 한 10차원 또 진화합니다. 공격력 4000%. 얼마나 센 건지 감도 안 와요. 슈퍼 울트라 치명타 터져라. 풀. 월드 5까지 넘어왔습니다. 빠바바밤. 빰빰빰빠밤. 자, 요 던전 기사 키우기에는 레이드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최대 12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요거 한번 가봅시다. 자, 들어오세요. 극부터? 나 어디까지 상대 가능하지? 1스테이지는 그냥 너무 쉬울 것 같은데? 핫!
4936불 요거 한번 해보자. 렛츠고. 뚝딱 뚝뚝딱 뚝뚝뚝뚝뚝 뚝뚜루뚝뚝. 데미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 아 잠깐만, 그러면 나 정도로 가가지고 사냥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거 너무 센가 봐. 요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명까지 참여 가능한데 저는 저 혼자서 요거 한번 깨보겠습니다. 아 근데 데미지가 탁탁탁 떠줘야지 잡는데. 야 이것도 제 스펙상으로는 24스테이지 정도가 한계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레이드를 통해 얻은 장비를 갖고 장착하면은 뭐 또 이게 버프 같은 게 들어가나 봐요. 이렇게 레이드까지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폭풍 성장하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아레나 한 번만 더 해보자. 와 순식간에 랭킹이 5,400위까지 올라왔네. 엄청난데요? 야 그럼 랭킹 1등은 얼마나 센 거예요? 오 나랑 무기가 비슷한데? 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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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따. 오 야 얘는 좀 버틴다. 얘도 무기 지금 저랑 똑같은 무기라서. 어? 내가 밀리나? 꼬다다닥 꼬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패버려 패버려 완전 패버려 빰빠바밤빰빰빰빰. 오케이 승리. 오 예예예.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던전기사 키우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아 제가 방치형 게임에서 이렇게 현질하는 건 처음인데 와 현질의 무서움을 오늘 제대로 한번 느꼈습니다. 자 방치형 키우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저처럼 이렇게 폭풍 성장해서 이 엄청난 단위의 데미지 뽕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운로드 링크는 설명란과 또 고정 댓글란에 따로 남겨둘게요.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